머신러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처, 입력되는 데이터 값이죠. 그것과 결과물, 레이블과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Reinforcement Learning.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Supervised는 지도하는 학습이라고 하고 Unsupervised는 비지도 학습. 다음 Reinforcement Learning은 강화 학습.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데요.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upervised Learning, 지도 학습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주어질 수 있는 입력 값이 있고, 피처겠죠? 그리고 결과물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레이블이라고 하죠? 이럴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생의 성적을 예측을 한다고 할 때, 1학년 때의 성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3학년 때의 성적 중에 수학 성적이 90점이에요. 그 정확한 값을 알고 있는데 입력된 데이터에서 75점으로 이제 답을 알아냈다. 이러면은 이 지금 차이가 있죠. 그 차이를 계속 이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줘가지고 점점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현재 많이 발전돼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사용될 수 있는 예라면은 우리가 정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맞추게 한다든지 이 경우 이 우리가 고양이인지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머신한테 알고리즘으로 계속 수정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고양이를 인식할 수 있게 유도를 할수 있겠죠. 이런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분류하는 거, 개인지 고양인지 분류를 한다든지 또는 리그레션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값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적 있죠? 성적처럼 특정 가치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적절하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 학습이라는 Unsupervised Learning은 반면에 들어갈 값은 있는데, 피처 값은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답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왜 사용하냐고요. 답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난 여기 어디, 나는 누구, 도대체 뭘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는 복잡한 데이터 상황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혀 뭐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어떤 형태로서 볼수 있는 관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요구한다든지,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이제 상황들을 전부 그룹핑을 해가지고 답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교통편의 문제다. 그래서 뭐 택시를 타라, 뭐 버스를 타라, 자전거를 타라 이런 관점도 제공을 해줄 수 있고, 좀 전에 뭐 그림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를 분석하고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막뭐 계급의 문제다 또는 뭐 이런 것도 보고는 정치의 문제다 뭐 쇼맨십의 문제다 등등 또는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등등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을 이제 클러스터링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서 어떤 것들의 질문들을 더 이제 심화시켜서 나갈 수 있을지 아주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게 주어질 수 있는 데이터는 있지만은 어떤 것들을 분류 클러스터링으로 군집화 시켜 가지고 가질지는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유사한 것들을 골라 가지고 해 주는 작업을 컴퓨터가 할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당장 피아노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뭐 군집할 수 있는 그 작곡가 있죠. 작곡가라면 시대별로 또 장르별로 음악이라면은 마찬가지로 그 연주 스타일에 대한 분류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에 할수 있는 게 unsupervised learning.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해 주실 게 피처는 있는데 라벨은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그거를 알아내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거는 reinforcement learning, 한국말로 강화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용어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공룡이 있는데 이 게임은 공룡이 길을 찾아가지고 여기 나무에까지 가는 거라고 해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아무런 데이터도 안 줘요. 다만 제대로 이 나무에 가까워질수록 리워드라는 보상을 계속 주는 거예요. 플러스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만약에 반대로 멀어지면은 마이너스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더이 리워드 보상을 더 많이 받을까? 그걸 위해 가지고 아무런 데이터가 없지만 계속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보상을 주는 걸 나해가지고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피처, 입력값도 있고 라벨, 결과값도 알 때,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입력값은 있는데 그 결과값을 모를 때 그거를 클러스터링, 군집화 해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은 보상을 준다, reward를 줘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이 타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이제 다음에서는 텐서플로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